에너지 부분은 시장 경제로 보낸 민영화 조치를 한 나라나 여전히 국가 주도형으로 하는 나라나 이제 똑같은 고울이 하나 있어요. 수급 안정입니다. 에너지 안보, 수급 안정. 9.15 정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정전이 사실은 그때 사전 노티스 없는 순환 단전이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인프라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통신 기지가 꺼졌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뽑으려면 펌프로 뽑잖아요. 펌프도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심지어 태양광도 멈춰요. 태양광의 배전 패널은 한전 전기를 가지고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판이 작동은 불능이 되니까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만들어 봤자 전기가 흐르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안정이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9.15를 기반으로, 야, 이게 그냥 석유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기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당시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던 시절인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거를 새삼 깨달았다. 그러던 시절입니다. 적어도 최고의 고밀도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월드 넘버원입니다. 가장 고밀도의 에너지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근데 한편은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97%, 지금은 96%쯤 되겠다. 근데 예전에 항상 우리가 옛날 시절에 한 97%라 배웠어요.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없이 제조국가를 만든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에너지는 정작 없는, 에너지를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그리드로 돼 있는 에너지들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처음에 에디슨이 이제 이렇게 발전기에 만들어가지고 램프 팔아가지고 첫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조그마한 동네별로. 동네별로 이제 발전소를 놓고 첫 번째 전기 에너지의 응용 사례는 밤을 낮으로 바꾸는 램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옆 동네에서 이제 또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옆동네에서도 짓고. 근데 깨달았어. 그러니까 투자비는 줄이고 소비자는 늘어나는. 그래서 순식간에 아발란체 현상으로 순식간에 송배전망이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다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전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기는 연결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는 줄이면서 수익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A라는 나라 있고 저쪽 B라는 나라 있지만 다 똑같이 전기는 냉장고가 쓰는 거니까 국적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다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면 할수록 다 좋아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딱 동북아시아만 북한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동북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굉장히 고밀도 시스템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부존 자원 하나 없이 다 전량 수입해 쓰는 나라고 옆에 나라하고 에너지 협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달리 갈등이 많아요. 큰 갈등 말고 소소하게 나오는 대부분의 갈등, 사회적 갈등을 보면요. 다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단일 주제로 가장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방, 통신, 뭐 보건, 뭐 많잖아요. 분야들이. 그래서 갈등이 제일 많이 유발하고 있는 걸 보세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 전력망은 단일망이에요, 여러분. 단일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하나잖아요. 하면은 맥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1초에 한번 뛰는데 피가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맥박은 똑같은 거예요. 맥박은. 근데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전이 나면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곡점이 왔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왔는데 수요가 전기 에너지 수요가 이제 옛날처럼 늘지는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말이 있는데 실제로 별로 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 관련 생태계에 먹을 게 포화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왜 그러면은 진화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느냐? 수요가 느니까. 수요가 느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있건 효율적이건 간에 많은 갈등을 다 처리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 그럼 발전소 하나 더 지으니까 그때 가서 그걸로 처리해. 이렇게.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중안에 누적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점으로 가는 거고 전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프라들이 이제 포화되고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그 기간산업위원회인가를 만들어요.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 뭐 도로, 건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 왔는데 점점 노후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하고 석탄을 퇴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책으로. 그래서 맨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탈원전 정책이 뭐 맞다 안 맞다. 탈석탄이 뭐 빠르다 안 빠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속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다 모든 사람의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향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분산화로 가야 되겠다. 신재생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을 갖는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60년 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느슨하게 하면 또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빠르게 하면 반발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이제는 성장 동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 얘기가. 그래서 최근에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모색을 하는데 그 변화의 모색을 하는 힘은 어디에 오느냐?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돈 기술 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혁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시장의 힘인데 대한민국은 현재 정책의 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정책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커지긴 했죠. 그러니까 정책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의 힘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수에서 진보로 이제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는 것도 중요한 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가격 자유화, 민영화, 경쟁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걸 계속 메꿔야 돼요. 또 기후 규제, 기후 안전 환경 이게 요구가 높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게 이제는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에너지계도 먹을 걸 찾아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거를 그냥 지금 통상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비용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나오는데 그것이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기 소비자. 그 전기 소비자한테 바로 청구를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어쨌든 투자를 이루어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투자 자원이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거든요. 이 선순환 구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이 에너지 기본계획 이런 걸 계획을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 계획을 통해서 각 원별 산업을 규제를 하고 근데 이것이 비용에 관한 부분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비용을 유발하는 계획들인데 그 비용이 바로 시장으로부터 조달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쪽 전문가들은 딱 생각하면은 에너지 하면은 복잡해졌다. 이렇게 딱 떠오르거든요. 복잡해졌다. 전력 분야 전문가, 석유 분야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석유도 복잡하고 전력도 복잡해지고. 근데 둘이 또 합쳐지니까
석유 전력 전문가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고난이의 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환이 되면 원래는 그걸 복잡한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야 되는데 시장은 더 복잡한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마켓플레이스니까. 근데 이게 시장으로 못 가니까 여전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이 복잡한 문제를 뭐 어디서부터 풀 거냐. 이 문제가 이제 항상 대두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정책을 제일 중심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이제 저는 제안을 하죠. 왜냐면 다 덕목이 있어요. 에너지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뭐 주파수 안정화 주기 중요하다. 뭐 배전단에 가면 뭐 전압이 중요하다. 신재생을 100%로 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신념 혹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신념이 다, 여러분 신념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갖고 있는 신념하고, 뭐 석탄 분야에 있는 분의 신념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의 신념하고, 순수한 신념들, 아주 순수한 신념들, 그거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사고하고, 각자 다 이해관계가 걸리고, 자기도, 개개인도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인식을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래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후다. 결국은 기후 목표가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압도를 해버렸어요.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시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책인데, 정책은 계획 경제거든요. 계획 경제하고 계획 경제가 부딪히면은 서로 조합이 맞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수치 간의 논쟁은 있지만 둘 다 계획 경제니까 계획을 두 장짜리 계획 두 개를 네 장짜리 계획으로 바꾸는 거지. 어차피 계획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원전, 석탄, 가스, 신재생 또 전기 대 비전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기후 변화 대책이 기후 변화가 해요. 또 굉장히 좋은 거는 대부분의 기후 규제는 노 리그레트 팔리스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거의 다 노 리그레트 팔리스잖아요. 아무리 과하게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 닦는 거, 손 씻는 거, 이거 많이 한다고 부작용 있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손을 많이 닦아서 나쁠 게 있어요? 하루에 세 번 하는 거를 10번으로 해라. 그래서 나빠지는 게 있나요? 비누가 많이 쓰인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 수단들은 No Regret Policy예요.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절약.